경기를 끝으로 일단은 이제까지 함께 해왔던 페더럴 타이어와 이제 1년 동안 한 시즌 동안이었죠. 즐겁게 경기를 뛰었고요. 뭐 저한테는 선수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일단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페더럴 타이어 측에 굉장히 감사드리고요. 오늘 일단 그 드리프트 버스 마지막 라운드 오늘 끝났고 저는 성적은 뭐 썩 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선 2위 했다는 것에 대해서 1년 만에 나간 시합치고는 아직 내가 그렇게 못쓰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고요. 그리고 한 1년 동안 같이 굉장히 재미난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 시간들이 너무나 즐거웠고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뭐 이번 경기를 끝으로 페더럴 타이어라는 계약 기간이 뭐 종료가 돼서 아쉽다면 아쉽고요. 더 유명하고 더 이렇게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